이스반쥬. 따봉. 조금 아쉬운 게 치마가 자꾸 말려 올라가요, 이렇게. 핑아, 반갑습니다. 하비케임입니다. 오늘은 피규어 의상 리뷰인데요. 파이널 판타지 7의 티파 로카트. 티파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역캐 중에 한 명입니다. 아, 너도 박스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네요. 이런 제품이고요. 바디는 별매. 먼저 의상부터 볼까요? 치마부터 볼까요? 재질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. 치마 상단하고 이 벨트 부분은 반짝이는 재질로 해주었네요. 게임 고정대로 앞에 장식도 해주었고요. 치마단에 주름 표현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엉덩이 쪽에 포켓 표현도 잘 되어 있네요. 네, 살아있고요. 어깨 밴드는 너무 약해가지고 세게 당기면 끊어질 것 같아요. 안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옆쪽에 버튼이라든지 찍찍이가 안 보이는데 이따가 잘 입혀질지. 검정색 민소매가 있고요. 스판입니다. 흰색 민소매도 있습니다. 아, 역시 스판이죠. 이런 식으로 겹쳐서 입겠죠. 아무래도 흰색만 입으면 비칠 수 있으니까. 스판 재질의 팔토시. 역시 스판 재질의 스타킹. 이스반쥬. 따봉! 오, 요거 좀 괜찮은데? 티파의 붉은색 부츠입니다.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. 이건 일부러 해놓은 거야, 묻은 거야. 발바닥 무늬도 보이고요. 안쪽엔 뭔가 보들보들한 재질이에요. 다음은 요거. 왼쪽 팔에 장신구죠. 고무밴드로 착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이것도 팔 장식이고요. 마테리아가 착용되어 있는 손목 밴드. 마찬가지로 손목에 착용하는 사슬입니다. 솔직히 품질이 막 좋은 건 아닌데 구성이 야기자기하네요. 손호준은 이렇게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귀목손 두 개, 편손 두 개. 아주 정교한 디테일은 아니죠. 자, 그리고 헤드. 후아유? 아니 뭐 예쁜 건 맞아요. 예쁜데 원래 프로토타입에서도 티파를 안 닮은 건 맞는데 요것도 안 닮았잖아. 아, 요쪽이 조금 통통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좀 달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어쨌든 뭐 슈퍼덕 수준에서 나쁘지 않은 예쁜 헤드인 것 같습니다. 물방울 귀걸이도 보이고요. 이 머리 끝부분의 표현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? 붓글씨 쓰고 싶은 느낌. 네, 이렇게 해서 모든 구성품을 봤고요. 이제 바디를 찾으러 가봐야겠죠? 에팅!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티파의 필첸 바디는 S10D거든요. 지금 여기서 얘가 S10D고 그리고 얘도 S10D 바디입니다. 둘 중에... 일로와 임마. 얘를 가져온 이유는 얘가 조회수가 덜 나왔어요. 요즘에 금전적으로 좀 딸리다 보니까 바디를 추가로 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어우, 시원해. 안쪽에 하얗게 묻어있는 건 파우더예요. 아, 안 물어봤구나. 아, 배 쪽에 살짝 이염이 보이네요.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바디는 사실 소모품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. 국룰대로 반스부터. 확실히 티가 안 나네. 스판이 잘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여유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착용이 생각보다 수월하네요. 잘 안 될 줄 알았어 이거. 어우, 아, 됐다.
네, 착용을 완료했습니다. 역대 피겨 의상을 입히면서 이렇게 빨리 입힌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쉬웠어요. 의상이 간단했던 건지 아니면 내 손 기술이 늘었나? 가장 우려했던 헤드 부분. 사실 사진에서 봤을 때 헤드가 커 보였거든요. 하지만 얼굴 진짜 예쁘고요. 티파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비율도 딱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신발이 마음에 드네요. 물론 아주 고퀄은 아니지만 약간은 신경을 쓴 느낌? 이렇게 전투장구를 착용하고 있는 팔의 느낌도 좋습니다. 조금 아쉬운 게 치마가 자꾸 말려 올라가요. 이렇게 계속 내려줘야 돼요. 중녀가 힘내. 아참, 나 티파 하나 더 있었지? VS 토이즈의 티파입니다.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. 그런데 머리 크기가 좀 차이가 나네요. 좀 크다. 이런 디테일도 약간씩 차이가 있죠. 개인적으로 부츠는 슈퍼덕 쪽이 훨씬 마음에 드네요.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비교한 느낌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25살 티파, 19살 티파 아무렴 어때? 따봉! 쌍이팅 쌍이팅 이팅! 네!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. 티파 얼굴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지금까지 티파랑 똑같이 생긴 피규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하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미모가 아니지. 제가 레진 피규어 티파도 구매해놨고 또 다른 10인치 액션 피규어 티파도 구매해놨습니다. 요거는 금방 올 것 같고요. 최고의 티파를 찾을 때까지 저의 파이널 판타지 역해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힝바!